명색이 환영인데 한우 정도는 먹어줘야죠. 자, 받으시고. 후배 누님, 한 잔. 아,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그럼 저는 쬐끔만 주세요. 완전 천연기념물이네. 자, 어쨌든 서리 씨의 채움 입성을 격하게 환영하며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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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왜? 못 마시겠어요? 아, 맛이 좀 깔끔한데요? 오! 그러면 1잔 더! 아, 그러면 저는 쬐끔만... 처음 마신다면서요? 아, 예. 아, 넘치면 좀 아까울 것 같아서. 근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, 소희. 아유, 음주 체질이었네, 서리 씨. 피곤하죠? 공우진이랑 한 집 사느라. 어, 아니요. 지내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. 잠깐 얹혀 사는 거라 곧 나갈 거긴 하지만. 우진이 그 자식 사람 불편하게 하고 속도 모르겠고 여튼 좀 기이한 생명체긴 한데 뼛속까지 그지 같은 놈은 아니니까 이해해요. 저 아저씨 하나도 안 불편해요. 좋은 분인 것도 너무 잘 알고 또 신경도 얼마나 잘 써주시는데요. 신경을 써줘요? 긁는 게 아니라? 내가 그 자식 안 지가 10년인데 폭폭 긁으면 긁었지 누구 신경 써서 그럴 인간이 아닌데? 근데 왜 자꾸 형한테 아저씨라 그래요? 둘이 동갑 아닌가? 그러게. 그러고 보니 그러네. 아, 그게 마땅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서. 아, 근데 그럼 두 분은 10년 동안 알고 지내신 거예요? 둘이 독일에서 대학 같이 다녔잖아요. 베프. 형 친구 누나밖에 없을걸요? 아이, 젠장. 그래서 이렇게 고달팠네, 내 인생이. 가지마. 가지마. 제발 그냥 있어요. 죽으면, 그러다 나 때문에 죽기라도 하면. 저기 근데 혹시 아저씨 예전에... 우진이 뭐요? 아, 아니에요.